공무원의 분신, 피어싱 및 염색 등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전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신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성이나 특히 뭐 문신 같은 거는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딱히 뭐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너무 과한 피어싱과 타투는 이제 혐오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필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어싱과 타투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찬성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 자유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재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요즘에 개인의 개성도 이렇게 다 보여주는 세상이고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탈색 피어싱? 문신?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네, 계속 찬성하시는 거 있어요? 공무원 또 어쨌든 그 국민이고 충분히 뭔가 그런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그렇게 너무 좀 심한 규제를 두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한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부 다 그냥 일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는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피어싱이나 문신은 개인의 자유고 그거랑 일의 업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어싱이나 문신하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법도 없고 일을 못 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개인의 자유고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피어싱이나 문신은 개인의 자유라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막 얼굴에 문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직이나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문신이나 피어싱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만약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얼굴에 피어싱 있고 문신 있고 이러면 어르신 분들이 분명히 안 좋게 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을 바꾸기에는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규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염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막 얼굴에 문신을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굳이 기준을 조금 정해주신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어느 선까지 조금 허용이 될 것 같다. 이거 반팔 라인 그 안으로 문신하는 거 허용? 그리고 공무원들은 거의 긴 바지를 입으니까 다리에 문신하는 거 허용? 그리고 얼굴에는 귀엽게 피어싱 한 개 정도 허용? 그리고 염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그 정도만 해주면 아마 공무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예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문신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문신 있는 사람은 뭐 나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이제 남들한테 표현하고 또 패션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신 자체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네 문신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웬만하면 좀 터치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너무 상대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코에 피어싱을 뭐 다섯 개를 뚫는다는 거 과한 거 그리고 뭐 문신을 했는데 이래짐이 어떤 반팔 긴팔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런 것만 아니고 옷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거나 귀에 피어싱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염색도 마찬가지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너무 막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신 입장이신데? 예, 근데 너무 그 과하다는 범위를 정해주면 찬성이지만 아니면 그런 제재가 없으면 반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기사에서 한 공무원이 그 문신을 엄청 많이 해서 뭐 그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리 심해도 일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본인이 하는 일에는 그걸 왜 굳이 찬성 반대를 따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의 문신, 피어싱 및 염색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피어싱이나 문신을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도 일단 공무원들도 일하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냥 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공무원들도 많을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근데 그런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과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그럼 모든 공무원들을 다 지칭해서 문신이나 피어싱을 금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피어싱이나 문신을 예,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최근에 그 공무원 중에서 문신이나 피어싱을 엄청 해가지고 3개월간 감봉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 해도 공무원 법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법이 보니까 공무원 자체가 그 품위를 시키고 이제 뭐 약간 품위 유지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 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품위가 어떤 품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의 뭐 민원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다고 해서 그 일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외적인 부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 같은 경우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신이나 피어싱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된다고요? 저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지 않고 그 개인이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신뢰를 뭐 떨어뜨리거나 제가 맡긴 업무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막 되게 잘 보이는데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상에 이제 뭔가 방해만 없던.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자기가 죽어도 이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직 뭐 타투나 뭐 피어싱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솔직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고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특성상 네. 신뢰감을 줘야 되는 직업인데 일단 문신이 여기 있으면 신뢰감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은 문신이 있다고 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진 않으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개성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단정하기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혐오감을 줄 정도만 아니라면 보기 되게 개성 있고 좋아 보일 것 같아서 타투라고 치면 온몸을 접는다던가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옷을 착용을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충분히 규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몸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도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폭력적인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여성분들도 그렇고 좀 일러스트 같이 귀여운 분신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회상이 문신과 뭐 피어싱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시선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근 몇 년간 피어싱이랑 타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됐고 좀 더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냥 아, 저 사람은 문신을 했구나, 피어싱을 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문신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기도 싫고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건 당연히 감수하고 문신을 하셔야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 험악하고 성격이 안 좋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의 진짜 능력만 있다면 뭐 과해도 어떤 것이라도 저는 진짜 상관없다고 봐요. 업무 능력만 보면. 근데 그거는 모든 일반 사람들과 공무원들이랑 크게 별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 사람들도 격식 있는 자리나 품위를 지킬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다고 격식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위에 자신이 하는 거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위에는 뭐 가리는 것이 본인만의 자유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법으로나 그런 규칙으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신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약간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개인의 사상이 약간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업무적인 면에서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 행실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그리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만 보일 수 있다면 문신을 하든 피어싱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상황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문신을 한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그거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공무원이 네. 문신이나 피어싱 또는 염색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타투가 있고 피어싱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그렇게 공공을 대표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남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게, 그런 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그런 주관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그런 통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공무원이 되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신을 해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 곳에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뭔가 눈살이 찌푸려지게 보인다든지 그런 정도는 솔직히 제재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사람 뭐 여러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들의 인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공을 대표하는 직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개성보다는 어쨌든 지금 저희의 뭐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위화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주관적인 생각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복장을 갖출 때 TPO라고 하죠. 때와 시간, 뭐 장소, 상황에 따라서 복장을 다 다르게 하듯이, 직업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단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에 보이지 않는 문신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문신이라든지 얼굴에 좀 과한 피어싱, 뭐 너무 튀는 머리색은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면 공공 업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직업인데, 혹시나 그런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염색을 과도하게 하는 거를 본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합니다. 피어싱이나 문신은 품위 유지와는 좀 상관없지 않냐? 품위는 본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주신 분들 계신데. 행동에서 나온다고요? 네. 품위는 뭐 겉모습이 아닌 뭐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공무 수행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근데 저는 행동 이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서는 일단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게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이런 이미지나 그런 용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게 그것부터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하게 너무 그렇게 보여지면 저는 조금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좀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문신에 대한 인식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개방적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도 문신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예를 들면 사무직이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품위 유지는 행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피어싱을 하고 싶고 문신을 한 상황이면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직업에
도전을 하는 게 좀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 본인을 가꾸는 것이지 않았거든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되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 절충 안으로 타투 같은 경우에도 꼭 보이는 부분에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가슴팍이라든지 등이라든지 공무원이 타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싶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든지 피어싱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그냥 절충안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또 타투나 피어싱 말고도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타투나 피어싱을 이용하여 자신을 가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